푸바오 팬들이 중국 대사관에 보낸 트럭 시위 문구입니다. 팬들이 화가 난 건 푸바오 처우 논란에 대한 중국 센터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푸바오의 근접 사진이 공개되면서 현지 전문 인력이 아닌 외부인에게 노출됐다는 의심이 현지에서 불거졌습니다. 판다는 감염에 취약한 동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확인 결과 직원이 아닌 사람이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센터 측의 지난 공지와 상충돼 더 큰 의심을 샀습니다. 센터는 지난 24일 푸바오의 최근 사진은 도둑 촬영자가 찍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외부인과 접촉한 적 없다는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푸바오의 털 일부가 빠지고 목 부분에 눌린 자국이 있어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센터 측이 새롭게 공개한 영상에서 푸바오가 음식을 피하는 모습까지 담기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너 가면 내가 사육사씨한테 너 엄마 좋아하는 거 꼭 얘기해줄게. 몰라줘도 괜찮다. 많이 사랑받고 행복했던 할부지와의 생활을 그리움으로 오래 간직하자.